뭉뚱그려서 하자. 하지만 대중의 공감도 무시할 순 없겠죠. 안전하거든요. 제목을 어떻게 할까요? 제목은 형님이 원하시는 아버지처럼. 대로,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뭐 교통사고로 뇌를 다치셔서 1년 정도 식물인간으로 계셨죠. 의식 없이. 제가 한 6개월 정도 대소변도 제가 받았고 엄마랑 같이. 그리고 깨어나셨는데 6세 수준으로 깨어나셨고 어린아이처럼 되셔서. 그러다가 제가 군에 입대하고 집을 나가서 길을 못 찾으셔서 아사하셨는데 뭐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때 감정은 뭐 임종도 못 받고. 그토록 사랑하는 아버지를 길에서 떠나보냈다는 죄책감으로 힘들었던 시간도 많았습니다. 아 좋다. 아 좋아. 아 좋아 이제 좋아. 그래서 언젠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꼭 노래로 만들고 싶었다는데요. 가슴 아파서 그냥 눈물이 나요. 듣기만 해도 여기다가 형님 그 호흡을 한번 섞어볼게요. 가슴 아파서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가슴 아파서 그냥 눈물이 나요. 고단한 내 하루에 자꾸 생각이 나요. 술을 취했는데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뭐 보고 싶어요 이런 문자를 썼어요. 근데 어디다 보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천사, 수신번호에 천사를 눌러서 보는데 가더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내가 술이 취해서 진짜 아버지가 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행복했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쳐주세요. 아직 어린 애처럼 두렵기만 할까요? 돌아가시던 그때의 아버지. 딱 그만큼 나이를 먹은 아들이 부르는 노래. 그날 밤 찬우 씨의 사부곡은 밤늦도록 계속 이어졌습니다.